사실상 전기 사용에 의한 탄소 배출은 심각한 문제죠. 하지만 대기를 오염시키는 탄소가 거대한 산업 분야에서만 나오는 걸까요? 24시간 배달 문화가 발달해 있는 중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하루에 소비하는 일회용품의 사용량은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쉽게 음식을 시켜 먹죠. 대부분의 음식점은 아낌없이 일회용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생활이 편리해질수록 환경은 불편해한다는 사실 생각해 보셨나요? 썩는데 100년 이상 걸린다는 일회용품 쓰레기는 환경 훼손의 주범입니다. 비닐봉투의 경우 한 달 평균 16만 개가 소비되는데요. 이 봉투가 만들어질 때 발생하는 탄소량은 무려 600여 톤. 그만큼의 탄소를 없애려면 어린 잣나무를 230만 그루나 심어야 합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소비량은 늘어나고 또 그만큼 쓰레기도 많아지겠죠. 지난 10년간 중국의 쓰레기량은 매년 10%씩 늘어났습니다. 전 세계 쓰레기의 3분의 1이 만들어진다는 중국에서 13억 명이 매일 쓰고 버리는 생활 쓰레기 처리량은 연간 1억 5천만 톤에 이릅니다. 이대로 간다면 지구는 머지않아 온통 쓰레기에 뒤덮여버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쓰레기는 소각하더라도 대기오염이 발생합니다. 매립한다 해도 지하수가 오염되겠죠.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우리가 마시는 공기와 먹을 물에 다시 그대로 녹아든다는 사실을 종종 우리는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녹색 생활 실천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서울에서 만난 신병철 씨 부부는 저탄소라는 공통의 가치관으로 맺어진 특별한 한 쌍입니다. 다소 생소한 예식, 탄소 중립 결혼식을 올린 부부는 예식 과정에서 발생할 탄소량을 미리 계산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청첩장 크기를 반으로 줄였고 작은 예식홀을 선택했으며 친환경 웨딩카를 이용한 것도 한 방법이었죠. 저희 결혼식 때 저희 제자들이 이거 들고서 축하 불러줬거든요. 탄소 중립 결혼식 축하하는 의미에서 정부의 정식 인증 마크 1호 커플 탄소 중립 결혼식 그 인증 마크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산화탄소 저감이 보이시죠? 네, CO2 이렇게 아래로 돼 있잖아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하죠. 녹색 생활 실천법은 부부의 일상에 이제 자연스럽게 묻어납니다. 딱 먹을 만큼의 음식만 만들어서 남김없이 먹는 것도 그중 하나죠. 그런 취지에서 우리 남기지 말고. 수도권 매립관리공사에 다니는 병철 씨는 직업 때문인지는 몰라도 특히 쓰레기 문제에 민감합니다. 농약 치지, 뭐 방부제 치지. 이 음식물 쓰레기를 꽉 짜가지고 나오는 물을 탈리액이라고 부르거든요. 수도권 매립시가 그 탈리액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탈리액이 얼마나 독하냐면요. 한 방울이 옷에 묻으면은 이 옷을 못 입게 됩니다. 냄새가 하도 심해가지고요. 그 정도로 이 탈리액이 독한데 이 음식물 쓰레기가 많아질수록 그 탈리액의 양도 많아지고. 이건 음식물 쓰레기는 이제 모아놨다 버리고요. 윤선 씨 역시 남편의 영향 덕분에 녹색 생활이 습관화됐습니다. 과일을 씻을 땐 최소한의 물에 식초 몇 방울만 떨어뜨리면 물이 서너 배 이상은 절약된다고 합니다. 식초물도 이 설거지 통이 없으면 그냥 버려지게 되는데 이것도 같이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설거지 할 때 쓰게 되니까요. 병철 씨 부부의 습관으로 1년을 산다면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대기 전력 낭비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면 200여